문제였고요. 정답 발표합니다. 두 곡의 노래의 공통점을 찾아라 라는 문제였고요. 두 곡의 노래의 공통점을 찾았나요? 바로 힌트를 굉장히 친절하게 드렸잖아요. 정답은 바로 리메이크입니다. 빠밤. 이게 진짜 모르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던 문제였어요. 뭐였대요? 뭐라는 거예요? 자, 일단 첫 번째 노래로 나간 여름 안에서라는 곡은요, 서연의 목소리로 들려드렸는데요. 원곡은 듀스의 여름 안에서죠. 이 곡을 서연씨가 상큼한 목소리로 리메이크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었고요. 다음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 였죠. 이 노래 역시 원곡을 부른 가수는 가왕 조용필 선배님이라고 합니다. 그 곡을 이승기씨가 리메이크해서 젊은 느낌으로 재해석했었고요. 이렇게 해서 마지막 문제 정답은 리메이크입니다. 정답 조명들은 방송이 끝난 후 심심타파 홈페이지 듣는 선곡표에서 확인해 주시고요. 아,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저희 슈퍼주니어는 이 여름 노래, 여름이 들어간 노래가 없네요. 그래서 좀 생각해봤는데 시원한 노래가 뭐가 없을까 하다가 이 노래가 생각이 나서 이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. 슈퍼주니어 T가 부릅니다. 로쿠까